안녕하세요, 양로에브입니다. 오늘은요, 최근 손흥민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 라인업에 들어간 토트넘의 해리 케인 선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이야 케인이 엄청난 선수가 되었고 토트넘 팀 내에서도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 그도 과거에는 짬 처리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케인의 골키퍼 데뷔전이죠. 오늘은 케인이 어쩌다가 골키퍼로 나서게 되었는지 당시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해리 케인, 현 시점 잉글랜드 최고의 스트라이커이자 국내에선 손흥민의 동료로 잘 알려진 선수입니다. 특히 이번 2021 시즌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될 정도로 엄청난 폼을 보여줬는데요. 토탈 49경기에서 33골, 17개의 도움, 프리미어리그를 넘어 세계 최정상급의 기록을 찍으면서 현재 케인이 토트넘에 남느냐, 이적하느냐를 두고 많은 팬들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죠. 이렇듯 정말 많은 팬의 인정과 사랑을 받은 케인. 그런데 그냥 공격수로 짱박 하나도 모자랄 판에 케인이 골키퍼 땜빵을 했다. 굉장히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영국 런던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열린 2014-2015 UEFA 유로파 리그 토트넘과 트리폴리스와의 조별리그 C조 3차전 경기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날 경기 전까지 토트넘은 베식타스와 파르티잔 베오그라드에 모두 무승부를 거두고 승점 2점에 머물렀습니다. 조별리그 통과를 위해서라면 이 트리폴리스와의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만 했는데요. 예상보다 토트넘의 경기는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13분 만에 케인의 선제골로 가볍게 1대0 리드를 잡았죠. 케인은 상대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대포알 같은 중거리 슈팅으로 트리폴리스의 골망을 흔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토트넘은 케인의 선제골로 주도권을 잡았고 전반 29분에는 아데바요르의 패스를 받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아데바요르 맞아요? 라멜라의 환상적인 라보나킥 득점으로 스코어를 2대0까지 벌렸습니다. 라멜라의 이 득점은 상대 골키퍼가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허를 찔렀고 정확하게 트리폴리스의 골문 안쪽으로 들어갔죠. 전반을 2대0으로 마친 토트넘은 후반에도 기세를 이어갔고 라멜라가 다시 한번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무려 3골 차의 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야, 이때는 라멜라가 잘했네. 토트넘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3대0의 리드를 잡은 토트넘은 선제골을 기록했던 케인이 후반 30분, 37분 각각 한 골씩 추가하며 5대0의 스코어를 만들고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케인은 후반에 기록한 두 골을 통해 커리어 첫 해트트릭의 위협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날 경기로부터 케인의 전성기가 시작된 셈인데요. 문제는 경기가 거의 끝날 무렵인 후반 42분 발생하였습니다. 토트넘의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1대1 상황을 수비하다가 무리한 파울을 범한 것이었는데요. 이 파울로 인해 요리스는 결국 퇴장을 당했고 골키퍼 없이 경기를 진행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토트넘 측에서는 급히 한 선수를 준비시켰습니다. 아, 역시 이런 이유 때문에 서브 골키퍼를 두는 거잖아요. 어? 그런데 왜 케인? 황당하게도 골키퍼를 준비하는 선수는 서브 골키퍼가 아닌 최전방 공격수 해리 케인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미 토트넘 측에서는 교체 카드를 모두 소진한 상황이었고 필드 플레이어 중 케인이 골키퍼를 맡는 것에 가장 신체 조건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얼떨결에 골키퍼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결과는 정상적인 골키퍼라면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다지 위협적이지 못한 슈팅임에도 케인은 막아내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죠. 이날 경기가 매우 크게 토트넘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결과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요. 오, 이건 또 뭐야? 또한 골킥을 슈팅처럼 차는 바람에 과거 반대양 축구 시합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도 했죠. 아, 내가 딱 저랬는데. 예. 결국 경기는 그대로 종료되었고 해리 케인은 3골 1실점이라는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